나주 지역 최초로 건설된 스마트 에코 정류장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한전 KDN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에코 정류장을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이 정류장은 폭염과 강추위 등 급격한 날씨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. 특히 이 정류장은 스마트 냉난방과 공공 와이파이, 유무선 충전과 버스 도착 정보 안내, 홍보 게시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. 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세대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비상벨 등 긴급 구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 한전 KDN 측은 LED 조명과 열차단 필름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등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했고,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동반성장 의미 또한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장현 한전 KDN 사장은 앞으로도 한전 KDN은 지역 발전과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. 한편 한전 KDN은 이용객 만족도와 개선 사항 발굴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추가 정류장 구축을 검토하는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?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.